제가 송영길 수감된 구치소 식단을 보니까 송영길은 오늘 점심에 닭볶음탕을 먹었고요. 내일은 차돌 짬뽕국을 먹습니다.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토요일은 네. 심지어 돼지고기 숙주 불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와. 나랍니까? 송영길의 근황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보니까 송영길한테 변호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지금 시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전두환한테도 가족면회는 가능하겠다 이런 지금 반응을 내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이 검찰의 조치 정말로 뭐 전두환한테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송영길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할 때 네.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범죄가 중대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어그 범죄가 소명이 됐다 일부 소명이 됐다라는 것도 함께 그것과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송영길이 그 남의 전화기 가지고 어그저 차명폰. 차명폰을 가지고 네. 이해관계인한테 관련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이제 법원이 그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찰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조치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뭐저 전두환 얘기 왜 나옵니까? 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잠깐 그냥 송영길 근황 잠깐 추가하자면 네. 제가 송영길 수감된 구치소 식단을 보니까 송영길은 오늘 점심에 닭볶음탕을 먹었고요. 내일은 차돌 짬뽕국을 먹습니다.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토요일은 네. 심지어 돼지고기 숙주 불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와. 나랍니까? 야, 이렇게 지금 맛있는 거 서울구치소 메뉴 먹으니까. 보셨어요? 네? 지금 보고 메뉴 계세요, 보셨어요? 교수님. 네. 야, 이런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거 메뉴만 보니까 우리 연기를 하시지 안 나오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 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